자, 드디어 자원모으기 신규함선 세척 중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탈리아의 7티어 순양함 프란체스코 페루치오. 페루치오는 자원모으기 16단계에서 얻을 수 있고 16단계까지는 프리미엄 계정으로도 밀 수 있으니까 뭐 키타카미나 디펜스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뭐 거의 거저주는 함선일 수도 있겠네요. 영상 만드는 타이밍 기준으로도 북미랑 아시아 자원모으기 운동이 열렸으니까 뭐 이미 타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8단계에서 주는 유럽 순양함 엘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리뷰를 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얘 리뷰는 크게 관심 있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뭐 그래도 디펜스랑 키타카미 했으니까 하는 김에 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만들어봤습니다. 아마 키타카미나 디펜스 때의 리뷰 분량보다는 확실히 적을 거예요. 페루치오는 워게이밍이 처음 공개할 때 소개한 대로 1939년 이탈리아 해군에서 장거리 작전용으로 설계한 9,000톤급 경순양함 설계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한포는 6인치 4연장포를 함수에 하나, 한미에 하나, 총 2개를 장착했습니다. 뭐 가스코뉴나 리퍼블리크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사실 얘 리뷰를 안 하려 했던 이유가 제가 이때까지 이탈리아 6인치에 대인 게 좀 많거든요. 탄소 거가도 당했고 폭탄도 구질구질하고 그래서 굳이 리뷰 영상까지 만들어야 되나 싶었는데 이게 스펙을 살펴보니까 그냥 다른 죽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버프를 먹었더라고요. 일단 7티어 경순양함 주제 기본 사거리부터 17.5km로 굉장히 깁니다. 7티어 순양함 중에서는 요르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제일 길고 만약 여기서 산소네티 버프까지 터뜨리면 웬만한 전함과 비슷한 사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거리만 딸랑 길면 안 되겠죠. 그 긴 사거리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탄속도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자세한 히든 스펙을 보기 전까지는 이것 때문에 굳이 리뷰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이탈리아 6인치는 항구에서 포구 초속만 놓고 보면 고폭탄은 초당 995m/s, 반철갑탄은 초당 950m 또는 고폭탄과 동일한 995m로 굉장히 빠른데 공기 저항값이 0.325라는 생각보다 높은 수치에 6인치라는 경량탄이 합쳐지면서 탄속 유지를 굉장히 못합니다. 하지만 페루치오는 공기 저항값이 0.325에서 0.225로 상당히 파격적으로 낮아졌더라고요. 참고로 슬라바가 0.2라는 미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인게임 공기 저항값 최소치인 0.2에 거의 근접한 진짜 정말 파격적인 버프인 겁니다. 덕분에 페루치오의 최대 사거리인 17km 기준으로 기존 6인치 고폭탄은 착탄 시간이 13초인데 페루치오는 10.3초로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3초나 줄어든 거죠. 게다가 얘는 정찰기까지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찰기를 쓴다면 21km라는 진짜 7티어 순양함으로서는 정신나간 사거리가 나오는데 21km 기준으로도 7티어 순양함 사이에서 착탄 시간이 14.2초로 세 번째로 제일 빠릅니다. 대충 전반적인 탄속은 이탈리아 초기형 8인치 자라나 구리치아가 쓰는 8인치랑 비슷해졌다고 생각하고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고폭탄은 7티어 6인치 고폭탄이니만큼 25mm까지밖에 못 들어서 일반적인 함선이라면 특수신관을 찍게 될 텐데 얘는 어차피 반철갑탄도 있으니까 스킬 포인트 4개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고폭탄 스펙 자체는 이탈리아답게 굉장히 구려요. 맥댐 자체는 2100으로 뭐 다른 6인치들이랑 비슷하긴 한데 고폭탄에서 중요한 화재 확률이 동티어 구축함 고폭탄보다 낮은 겨우 7%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깃발이랑 함장 스킬까지 다 찍어도 10%가 안 나옵니다. 아마 9% 정도가 나올 거예요. 이 친구 고폭탄으로 뭐 불을 내겠다 이런 원대한 목표는 버리시는 게 좋고 반철갑탄을 주로 쓰다가 적 함선이 너무 각주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꺼내드는 포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탈리아 고폭탄 화재 확률 너무 구린 것 같아요. 반대로 반철갑탄 같은 경우에는 5티어 몬테쿠콜리에서 쓰는 반철갑탄에 버프를 이것저것 해준 다음 7티어 물건으로 만든 녀석입니다. 맥댐도 3850으로 6인치 포탄치고 상당히 높고 관통력도 42mm까지 나옵니다. 반철갑탄 관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탑방에 끌려가도 8티어, 9티어 전함 상대로 딜을 넣는 게 가능해요. 다른 일반적인 7티어 6인치 경순양함들은 8, 9탑 잡혀가면 이게 특수신관을 찍더라도 전함에게 딜을 못 넣는 거랑은 정말 차별화되는 특징이죠. 게다가 사거리도 길고 탄속도 빠르니까 진짜 안전하게 후방에서 포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반철갑탄, 철갑탄 구성이 아니라 고폭탄, 반철갑탄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7티어 순양함 특성상 6인치 철갑탄으로도 충분히 시타대를 털 수 있는 순양함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되는데 얘는 철갑탄이 없다 보니까 순간 폭딜을 전혀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눈앞에 뭐 5티어 경순양함들이 백가고 돌아다녀도 얘는 반철갑탄으로 상부 구조물 조진 거 이거 하나밖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플레이가 종종 진짜 답답해집니다. 얘로 할 수 있는 플레이 방식은 정말 몇 개가 안 됩니다. 중장거리에서 반철갑탄으로 전함들 관통댐 넣는 거 아니면 뭐 피탐지 살려서 아군 구축함 지원해준 다음 중장거리 전함들 관통댐 넣는 거 이 정도가 한계예요.
살짝 네브스키 같은 플레이 방식인데 네브스키 같은 경우에는 고탄속 고폭탄은 높은 화재용률 콤보로 적 전함에 불붙여가면서 고관통 철갑탄으로 순양함 시타들 터는 게 핵심인데 얘는 반철갑탄으로 관통됨을 계속 넣는 것밖에 못합니다. 주한포 포각은 굉장히 좋긴 한데 요즘 하도 포각 좋은 애를 많이 만나서 이 정도면 이제 평범하다고 해도 될 정도일라나? 전후방으로 30도의 포각을 가지고 있고 후방 4연장 포탑은 360도 회전을 지원합니다. 덕분에 적 함선을 추격할 때 언제나 딜 로스 없이 화력을 투사한 게 가능하고 카이팅을 하는 상황에서도 딜 로스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주한포 회전이 180도에 15초밖에 안 돼요.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주포 쏜 다음에 바로 반대로 포 돌리면 진짜 장전 끝날 때쯤 거의 주포가 돌아가 있어요. 덕분에 전방 포탑이 360도 회전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카이팅을 하는 상황에서도 딜 로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재장전은 7티어 6인치 8문다리임을 감안하면 다소 느린 11초긴 한데 뭐 반철갑탄도 있고 이곳저곳에 보정이 많이 적용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썩 느리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같은 포문수를 가지고 있는 몬테코콜리는 14.3초인 걸 생각해보면 뭐 아무리 티어 차이 감안해도 11초면 딱 적당한 수준이지 않나 싶네요. 살짝 탄속이랑 장전을 트레이드한 그런 느낌? 사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 17.5km에 정찰기 띄우면 21km, 여기에 산소네티까지 터지면 22.7km라는 진짜 정신나간 수준이 되니까 사거리 부족은 진짜 못 느낄 겁니다. 그 다음은 어뢰인데 전형적인 이탈리아 저속 장거리 어뢰를 현측에 4연장 하나씩 장착했습니다. 7티어에서 만나던 그 어뢰는 아니고 브린디시랑 베네치아에 장착된 13.5km 어뢰가 달려있어서 화력 자체는 동티어 이탈리아 순양함들 어뢰보다 살짝 더 좋습니다. 어뢰 속력도 뭐 자라나 아브루치 얘네 어뢰랑 비교하면 5노트 더 빠른 56노트고 맥댐도 한 10% 더 높은 13,900이고요. 게다가 사거리도 13.5km로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 어뢰 장전될 때마다 견제용으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피탐지 범위인데 얘 피탐지 범위가 7티어 순양함 최강이에요. 기본 피탐지만 해도 9.6km가 나와줍니다. 7티어 순양함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본 피탐지가 한 자릿수가 나오는 친구예요. 버마시아 아틀란타 힌춘폰 그리고 독일 경순양함 위넨도 기본 피탐지는 10.3km, 10.5km가 나와요. 여기에 피탐 스킬까지 찍는다면 8.6km라는 진짜 정신나간 피탐지가 나옵니다. 덕분에 게임 시작하자마자 아군 구축함 따라가서 캡 근처 가서 반철갑탄으로 대구축 좀 해주다가 연막 쓰고 빠져나온 플레이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아니면 기본 피탐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피탐지 10% 늘리는 대신에 고폭탄이랑 반철갑탄 맥댐을 늘려주는 스킬을 찍어도 크게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은밀 기동이 이 스킬까지 찍어도 피탐지가 9.9km에 불과해요. 피탐지 범위는 언제나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덕분에 게임 내내 위치 잡는 게 상당히 유연해요. 게다가 탐지가 된다고 해도 이탈리아 특유의 120 연막이 있으니까 순식간에 피탐 지우고 도망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 최대 속도는 36.5노트로 상당히 빠르고 깃발까지 쓰면 38.3노트로 웬만한 구축함 기본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탐지랑 함께 이 빠른 속력 덕분에 초반에 구축함 지원이 상당히 쉬워요. 거기다 이탈리아 순양함답게 추중비도 톤당 11.8마력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타 시간은 6.6초로 7티어 순양함 중에서는 제일 좋은 조타 시간을 가지고 있고 선회 반경도 620m로 최고는 아니지만 7티어 순양함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동성 같은 경우에도 피탐지랑 같이 그냥 7티어 순양함 최강이라고 해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장갑 구조 자체는 전형적인 7티어 경순양함 수준이라 폭격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폭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조타 장치가 진짜 잘 고장 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내부 수치 자체는 멀쩡한데 히퍼 탈 때 엔진 깨지는 것 마냥 되게 조타가 잘 나가니까 댐컨 타이밍 맞게 잘 쓰셔야 됩니다. 말이 좀 세긴 했는데 장갑 구조는 함수함이 16mm에 갑판은 25mm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경순양함들의 특징으로 측면 상부 16mm 아래에 20mm 장갑이 붙어있습니다. 다른 동티어 경수는 거의 이 부분이 16mm밖에 안되긴 하는데 뭐 이걸로 막을 수 있는 건 크게 없기 때문에 뭐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시타델 방어 같은 경우에는 주장갑대 52mm 그리고 시타델 측면 20mm 총 3인치급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좀 빡센 공간장갑까지 있기 때문에 실 방어는 거의 100mm 정도가 나올 겁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순양함답게 선체 폭이 상당히 좁은데 덕분에 철갑탄을 과관통으로 굉장히 잘 버팁니다. 얘 선체 폭이 거의 뭐 애틀란타랑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날씬해서 철갑탄 신관이 작동하기도 전에 함선의 반대편으로 뚫고 나오는 게 굉장히 흔합니다. 물론 그래도 시타델 과관통 믿고 배 까는 것보다는 어차피 피탐 좋고 기동성 좋고 120 연막도 있으니까 카이팅을 하면서 안 맞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대공 성능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탈리아답게 최대 사거리도 4.6km로 굉장히 짧고
중거리랑 근거리 DPS를 합쳐봤자 15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머리 위에 있는 6티어 항모 전투기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적 항모가 나한테 온다 싶으면 그냥 120 연막 쓰고 피탐지 자체를 지우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근데 연막 자체는 좀 많이 너프된 버전을 사용합니다. 연막 지속 시간이 22초밖에 안 돼요. 뭐 다른 이탈리아 7티어 순양함 차라나 고리치아가 쓰는 연막이 40초, 거의 두 배나 되고 몬테크콜리나 트렌토가 쓰는 게 25초로 3초 더 깁니다. 지속 시간이 짧으면 뭐 쿨타임이 짧던가 아니면 뭐 사용 횟수라도 많아야 되는데 사용 횟수도 똑같이 두 개로 굉장히 적어서 추가 적재가 필수고 쿨타임은 180초로 상당히 깁니다. 이렇게 줄 거면 차라리 그냥 이탈리아 구축함 버전 연막을 줬어도 됐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선택이긴 하네요. 진짜 얘 타면서 연막 쓰다 보면 어? 벌써 연막 끝난다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주한포 화력 나쁘지 않고 기동성도 7티어 최강 수준이라 솔직히 구리다고는 할 수 없긴 하거든요. 진짜 아쉬운 게 포탄 구성이 고폭탄 대신 철갑탄이 썼으면 하는 상황이 너무 자주 생깁니다. 특히 얘 고폭탄이 이탈리아 고폭탄이라 성능이 너무 구려서 진짜 철갑탄이 아쉬운 순간이 너무 잦아요. 게임 내내 자탑방이건 구탑방이던지 간에 얘가 하는 건 반철갑탄 쏘면서 지속딜 박는 건데 저는 뭔가 좀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할 만한 골십이기는 할 겁니다. 7티어 경순양함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피탐지 좋고 사거리 길고 탄속 빠르고 거기다 기동성까지 좋다 보니까 뭐 공방에서 타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대충 고인물들이 갖고 놀기 좋은 장난감이라고 하면 딱 맞겠네요. 참고로 러시아 서버에서는 미켈란젤로 조선소 중간 보상으로 뿌리는 친구인데 걔네 페루치오랑 우리 페루치오랑 비교하면 이름이랑 모델링 빼면 그냥 아예 다른 함선입니다. 우리는 고폭탄 반철갑탄인데 걔네는 뭐 반철갑탄 철갑탄이고 주한포 포각도 살짝 다르고요. 게다가 걔네 페루치오는 기존 이탈리아 6인치랑 같은 느린 탄속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주한포랑 어뢰 사거리도 싹 다릅니다. 성능 자체만 놓고 보면 걔네 페루치오는 공짜함선다운 아쉬운 성능이고 우리는 좀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고성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페루치오가 워게이밍이랑 레스터가 같은 모델링을 사용한 마지막 함선일 거예요. 이 친구 이후로는 각자 신규 함선들이 아예 다른 함선들로 갈라섰던 걸로 기억해요. 뭐 잡소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7티어 경순양함 프란체스코 페루치오 리뷰의 초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 안녕! ¡Gloria!
Thank you.
vicinissimo alla vittoria. Può salvarci solo un miracolo di vita. Thank you.